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. 입구에 차를 대놓고 가버린 차주 때문에 며칠째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한 가게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입구에 며칠째 떡하니 못 뺀다입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남 서산의 한 썬팅 가게 사진입니다. 가게 입구 정면을 승용차 한 대가 막고 서 있는데요. 가게 주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해당 차량은 수리나 썬팅을 하는 것도 아닌 전혀 모르는 차라며 영업을 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냐고 토로했습니다. 차주와 연락이 닿았다며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는데요. 남의 차 들어오는 영업장 입구에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묻자 차주는 영업장 앞은 맞지만 거기는 공용도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. 이어 엄밀히 따지면 영업방해는 아니다. 지금 얘기 못하니 오후에 연락 주겠다고 답했다는데요. 참다 못한 가게 측은 해당 차량 좌우에 차량 두 대를 바짝 붙여 주차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공용도로와 사유지에 겹쳐 주차한 듯 견인 조치해라. 차주가 사유지인지 몰랐다고 하면 영업방해 성립은 쉽지 않을 듯 보복성으로 바퀴 꺾어 주차한 게 역풍을 맞을지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